선신염원 회도 말살. 가단장을 강화합니다. 무작위 포션 3개를 얻습니다. 이기 무쇠카드 보상을 획득합니다. 저거죠, 저거. 탐손. 젠장. 쓰레기. 거제 같은 게 쓰레기. 돌려차기 존엄. 말살검. 염원 써야 되는데. 존엄. 카드 한 장을 제거합니다. 최고 존엄. 왓츠. 염원색 고요함. 염원 타이밍 자꾸 구리게 나와. 암브로시아. 로시아. 승승승승승승승 회중시계 말살. 아니 신성 줘놓고 도가를 주냐. 뭐 일단 아이씨. 간유물을 왜 걸러. 들어가지 않네. 그래도 회중식에 있어서 다행이다. 회중식에도 없이 들어오고 이렇게 났으면 망했지.
전등 또 나오는 사색 부복 사부 전전등등 쌍랜턴 2등 방어도 포션 수집 두판 글쎄요 쌍절곤 뱅카 산막에서 안 나오는 보스 맞추기 왠지 도누 데카가 안 나올 것 같아 도누 앤 데카 핑스런 안녕하세요 비갈김 회피도야 무조건이지 세장 도누 어서오고 엘리트 3마리 되나? 되겠지 바인 곡물들
차단장을 복제합니다. 염원? 회피도약? 염원? 회피도약? 염원? 회피도약? 염원. 극한의 돈벌이. 돈미와 돈미처. 중튜브 옛날 3600점 넘은 시드 다시 하기. 과연? 3600 넘은 거 뭐이지? 최근에도 몇 개 있긴 할 건데.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근데 이렇게 유물빨 좋게 가져가면 카드 안 좋아도 깰각이 점점 올라가는 거 아냐. 뭐요? 갈고리 왜? 존존존 돈돈돈 존존존. 여번이 많아질수록 천신이 할 일 많아지는 거 아니야? 단식? 숭배도 괜찮겠는데? 케미컬 말살? 굳이? 뭐 있으면 좋은 건 맞는데. 살까? 뽕맛을 보면 안 되는 미션 아니야? 뽕맛이 없어야 되는 미션이잖아. 숭배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허. 답은 현금이다.
공격 카드 하나도 없네, 씨. 이럴수록 천신 의존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진짜 천신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됐어. 야, 이걸 천신 없이 어떻게 했겠냐. 절대 안 돼. 아! 에임. 오늘 군대 간다고요? 아까 오늘 군대 가는 분 한 분 더 있었는데 같이 가시면 되겠네. 아, 마술 칼날 썼어야 했는데. 아, 중괄호 보신 분? 아, 아이, 반갑습니다. 그레민풀 강정. 가서 훈련소에서 중튜브 보는 사람 손님. 관심병사 가능. 회피도야. 무수한 관심의 요청. 아, 뭐야, 숭배 언제 썼지? 돈 겁나 많이 벌리네. 이거 진짜 천신 없으면 절대 안 올라온다. 누가 봐도 천신 대기다. 스네코의 눈이면 가능. 킹네코의 갓. 이거 끝날 때까지 골드를 얼마나 벌까? 사륜 급소. 안녕하세요. 강화할 게 없네. 천신 안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정상은 역시 유령 영상이죠. 키가 나오냐? 잘 가고. 회도 하나 더 넣으면 되겠다. 룬 끼라미드? 룬피 넣으면 좀 힘들 수 있는데. 룬피 넣으면 천신 없이 이기는 거 아니야? 그래도 천신 없이 이길 수 없으려면은 룬피 먹는 게, 그러니까 사코덱이 되면은 천신 없이 깰 수 있을 수도 있잖아. 천신 없으면 못 깨는 덱을 만들어야 되니까 룬피라미드. 댕은 좀 천신 못 잃어. 아이 저 드나 수색. 아이 드나스가 꼴밖에 하잖아. 분화까지 지으면 되겠다. 천신 없이 깰 수 있는 덱이면 실패. 이거 천신 없이 깨면 첨탑의 신이지. 이러다가 엘리트가 해식해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걸러야지. 이거 진짜 천신 없으면 못 이기지. 아이스크림도 들고 갈까? 안 돼, 아이스크림은 위험해. 아이스크림 있으면 천신 없이 이길 수도 있잖아. 좋은 카드는 넣으면 안 돼. 지금 아슬아슬하게 가야 돼. 너무 좋은 건 너무 안 됨. 적당히 좋은 거 넣어야 돼. 천신 못 잃어. 아이스크림 있으면 깰 수 있을걸요. 아이스크림 있으면 깰 걸? 내가 저다 적어놔야겠다. 사람들이 모르는구만. 천신의 형상 없이 깰 수 있으면 실패.
나중에 아이스크림 넣고 깰수 있는지 한번 재볼까? 화상 도라이가 지났네. 아, 이러면 맞는구나. 아니네, 안 맞네. 말살검. 천하. 마술 칼날이랑 회피도약 같이 못 쓰는 거 좀 아쉽네. 안 나오는 보스 맞추기 실패했어요. 미션맨님 미션 내려주세요. 가슴이 아파요.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맥니디아님 선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림. 볼룰룰룰룰룰. 볼룰룰룰룰. 팽이. 팽이 쓸일 없는데. 나 들고 가자 그냥. 그릇. 불 봐도 할 거 없잖아. 돈이나 더 벌어가자. 더 많은 돈. 돈. 그릇 통제. 아, 골드 많이 먹는 거 좋네. 민첩 포션? 아니, 돈을 얼마나 먹는 거야?
얼마나 처먹는 게야. 1일 회식이 없으면 안 도는 덱이라. 저 잡을 수 있나? 이봐요 당신, 돈이 넘치잖아요. 당신 혹시 빈털터리? 꽉 찬 차니. 아 이거 내가 주판이 너무 센데. 잠깐만, 3코스트로 존엄 3번 쓰면은 방어도 60으로는 못 이기겠지? 방어도 60으로 어떻게 심장사가 아닌가?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조덤 지우기? 조덤 지우면 내가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딜이 없어서. 아니 근데 강림 한번 하면은 포션은 심사 대상 아니지 않나? 포션은 빼야지. 포션 다 버려버려야겠다. 저 사다리 차기 들어간다. 의림도 없이 먹어도 되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버릴 필요 없이 말살거 하나 만들었었는데 이번 턴에. 천신 없어도 에너지가 남아돈다면 그것은 천신덱인다. 정밀 없이도 정보들이 올라간다면 그것은 정밀덱인다. 우리는 대기 존재론적 본질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첨탑 학개론. 헌신 단식. 쓸더 쓰고서 아니 돈을 얼마나 얻는 거야 이거. 사다리차기.
이러다가 심장에서도 돈 먹겠는데. 드나스 빵꾸 난 거 봐. 디디디디디. 말살검이랑 회피도약 같이 못 쓰는 게 참 아쉽다. 이젠 돈을 왜 먹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먹고 있어. 어느 사다리를 찾아야 할까? 현재 미션 맨 진행 상황 돈우대가 매우 쉽게 잡음. 뭐요? 어떻게 잡은 거야? 회피 도약이 너무 많았나? 심장까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결국엔? 근데 이거 한 대 맞고 마술 칼날 쓰면은 그 다음에 그냥 저거만 쓰면 되니까. 존엄만 쓰면 방어도 다 챙기니까. 존엄 마술 칼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과로시는 못 깼는데 미션 내릴 겜. 그런 반전은 없습니다. 여기서 사다리를 걷어쳐야 돼. 뭘 버릴까? 자 이것도 신성 버릴까? 아. 카카도 순삭. 이거 대기 너무 센데요. 마술 칼날 버리면 못 깨잖아. 딜카드 하나도 없는데. 아 그럴까? 마술 칼날? 안돼, 마술 칼날 주면 공격 카드 하나도 없잖아. 잠깐만, 현실 계적으로 잡기? 진짜 그럴까? 현실 계적 할까? 마술 칼날 지우는 거 밖에 없다 지금 방법이. 심장 때는 지워야 되는 거 아니야? 염원으로 힘 올리고 마술 칼날 때렸을 거 아니야? 숭배? 마술 칼날 지우는 게 맞지 않나? 현실 계척으로 암만 때려봤자 딜 안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나도 못 깰 것 같은데 이러면? 진짜 나도 못 깰 것 같은데? 아 근데 진짜 극단에 좋지 않다. 마술 칼날 쳐내.
덱이 너무 강했다. 아이 와처가 너무 세가지고 씨. 야 와처 왜 이렇게 센 거야? 한번 테스트 해봤어야 했겠다. 아 졸라 센데 잠깐만. 아 개 센데 그냥. 아이 미친듯이 센데. 큰일 났다 지금. 아 그냥 졸라 센데? 아니 이거 말살 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냥 존댓 센데? 이상한 카드 하나 더 줄게. 아니야 심장이 고수색일 수 있어. 심장아 너만 믿는다. 사실 맛을 탈 날이 억제기였던 것 엉키킬. 아 심장만 믿는다 진짜. 삐프틴 리비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심장아 제발 이겨줘. 덱이 너무 세 아무리 봐도. 아니 왜 이렇게 센 거야 와처비지. 와처트 개센. 숭배를 넣지 말걸. 나 딜에 써야 된다. 아 그래도 이거는 못 깨지 않을까 진짜? 아 이거는 약간 응? 자신감 생기는데. 야 이걸 천신 없이 깰 수 있다고? 아 모르겠다 근데. 와처 너무 세다. 모르겠다 진짜. 이건 천신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천방 노피격 범인은 무시. 너 와처 개사기. 아 근데 창방은 깰만해요. 창방 깨는 건 내가 방금 해봤잖아. 창방 강림하고 세대만 때리니까 죽두반. 일단 심장 깼잖아요. 심장 깼으니까 한번 나도 해보자. 나도 전신 빼고 해보자. 깼죠? 깼으니까 깬거 인정? 어 인정. 깼으니까 나도 전신 없이 한번 해보자. 전신 지우고 한 장 뽑고. 염원은 당연히 힘이겠지. 염원 당연히 힘이지. 염원 저거 방어도 올리면은 죽는다. 들어보고
단식 써야 되나? 3코덱이라 단식 쓰면 안 되겠죠. 존엄 한 번 더 쓰는 게 주판 방어도 더 먹을 거 아니야. 미션맨한테 물어보고 배우죠. 병법 써랑 행꽃 먹지 말걸. 이게 문제였네. 아 잠깐만 보니까 이마가 범인이네. 야 4코덱이었잖아 이거. 3코덱이어야 힘든데 4코덱이니까. 아 그러니까 개쉽겠겠지. 아 왜 먹었지 이거? 아 근데 심장은 힘들 것 같아. 일단 심장 해보자. 아니 4코덱을 돌리니까 졸라 쉽겠겠지. 고스트 남아 돌았겠는데 진짜. 와 지금부터 졸라 숨이 막혀. 역시 심장이야. 아 이거 깨는 거 아니야? 잠깐만. 아니지. 설마 이게 딜이 되겠어? 딜이 될 리가 없지. 어씨, 현실 개척 졸라 센데? 아니 잠깐만. 왜 캐세? 아니다, 여기서 막힌다. 아닌데, 안 막히는데? 아니, 그냥 졸라 센데? 심장 잡는 거 아니야? 아니다, 심장아. 넌 섬탑의 자존심이야. 어서 일어나. 핸드 한 장 더 놔두니까 주판이 안 도네. 이거 버렸어야 했네 내가. 주판이 방어도 주고 있는 건데 상대는 창방을 죽인 와처야. 아 진짜 잡을 것 같은데? 좀 불안한데? 겁나 불안한데? 아니 이거 잡는 각인데? 아니다 잠깐만. 다음 연타 못 막잖아. 아 못 막아. 절대 안돼 안돼 안돼.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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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안돼. 안되지. 이게 어떻게 돼. 아닌가 한번 더 해볼까? 미션맨이 고수라서 잡는다면? 아 그러네. 경각 썼으면 막을 수 있는. 경각을 안 썼네. 내가 절실함이 부족해서 그래. 아니 나는 이거 실패해야 되잖아. 만약에 미션맨이 실패했는데 내가 성공해버리면은 자충수 아니야. 나 지금 절박함이 없어. 나 이거 실패해야 돼. 중괄호 교수, 자기 논문을 자기가 반박. 이것은 3코덱이 아니다 논란.
아니야, 누가 경각수를 써. 경각수라고 한 사람 벤에 아무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심장이 이겨. 아, 이게 안 되네. 아, 역시 천신의 영상 없으니까 안 되네. 중적증 키키키키키. 천신의 영상이 없으니까 졌습니다. 수고요. 아, 나 일단 천신 쓰고 깨긴 깨야지. 아, 아무튼 안 돼. 역시 천신의 영상이 있어야 되지. 아, 안 된다고. 천신 없으면 안 된다고. 야, 근데 숭배 진짜 좋네. 중괄호 교수 논문 조작 및 해적 논란. 해적. 왓츠 왜 이렇게 세냐? 네, 아무튼 안 되니까 그런 줄 합시다. 미션맨 고심 중. 미션맨 머리 싸매는 중. 아, 근데 숭배가 범인이었어. 숭배 졸랐을 텐데. 숭배랑 이게 문제야. 얘 이마가 제일 문제야. 얘가 제일 문제고. 아이, 이런 거 다 버렸어야 했는데 내가. 3코덱으로는 절대 안 되는데, 덱이 얘 때문에 4코덱 돼가지고. 아, 미션맨님 한번 봐주십시오. 빨리 그만 시도해. 리트라이 그만해 빨리. 미션맨 생각 중. 미션맨은 지금 깰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 진짜 깰만해 보여서 문제네. 아, 설마 깨겠어. 아, 맞았다. 아이, 숭배 개세네. 심장전 와, 오트 모두 패배. 아슬아슬하게 안 되네요. 크크. 와, 다행이다. 겁나 다행이다. 어씨, 아이, 병법 써 개념 없어. 병법 써 때문에 사코데드 마술 칼날 버린 게 사다리 차기였다. 항상 얼굴춤에 그늘에 가려져 있던 강림의 반란. 와, 아이고, 마술 칼날 있었으면 심장 바로 허접됨. 와, 미션 성공. 아이고, 아이언 클레드님 10만 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이, 감사합니다. 교수, 논란 있었지만 천신댁 맞다 함께 인정하기로. 천신댁 맞다. 아이스크림 먹었으면은 진짜 쉽게 깼겠다. 중괄호 관련 논란 모두 가짜 뉴스로 밝혀져. 가짜 뉴스? 아이스크림 있으면은 이거 병법서랑 저거 회피도야 가면서 이 코식 계속 쌓이잖아. 그러면은 겁나 쉽게 깼을 것 같은데. 병법서가 진짜 무섭구만. 99 에너지 얻었어. 와, 진짜 쓰라쓰라 따잉.
큰일 날 뻔했네.